자, 이렇게 하면 100kg고요. 자, 지금 오늘의 챌린지는 100kg 100개 10분 컷. 제가 10개를 한 20초 안에 끝내고 언랙하고 렉을 10초 안에 해야 한 세트당 30초 정도 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힘들 겁니다. 굉장히 힘들 거고. 근데 이거 하는 이유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바지가 새로운 바지가 나왔는데 딱히 홍보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라도 스쿼트를 해서 홍보하자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.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이것도 제가 입고 있는 옷 이거 지금 신상 나왔거든요. 그래서 제 시계를 킬 거예요. 타이머를 킬 거고 여기에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. 시작을 누르고 한 번 할 때마다 랩을 누를 거예요. 그러면 1회 1세트가 기록이 되겠죠?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기록해가지고 10세트를 할 거고 이게 10분 안에 끝내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제가 10분 동안 소통 안 해도 괜찮죠? 10분 동안 전력을 다해서 한번 해볼게요. 그냥 이거 채팅창 안 보고 10분 동안만 제가 완전 집중해서 해볼 테니까 그냥 제가 엄청 힘들어하는 걸 봐주십시오. 가겠습니다. 자, 타이머 여기 시작 누르면 시작하는 거예요. 야, 이거 음악도 없고 적막한데 가보겠습니다. 시작! 오씨, 빨리 해야 돼. 벨트 차고 시작 누를걸. 오케이, 차차 종료. 자,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. 두 번째 세트 종료. 후! 됐지? 여러분 참고로 전 지금 69kg입니다. 오케이, 좋아 좋아. 페이스 나쁘지 않습니다. 오케이, 절반. 오케이, 다음 번째 종료. 오케이, 가자. 일곱 번째 세트입니다.
일곱 번째 세트 종료. 이렇게 나왔습니다, 이렇게. 다리가 터질 것 같아요. 다리 터질 것 같아. 여기가 뻥빙이 돼가지고 앉아질 시간 있습니다. 마지막 이렇게. 이건 해야지. 이거 못하면, 집에 가야지. 이거 못하면, 안 된다. 이거 못 가겠습니다. 마지막 다섯 개. 자, 마지막 세트 10 하! 9분 22초. 쉽겠다. 여러분, 제가 사실 마지막으로 홍보를 하자면, 이거 바지 홍보하려고 지금 스쿼트 100kg 100개 한 거거든요. 제가 이 바지를 왜 만들었냐면, 조거 팬츠가 무릎 발사가 엄청 심하잖아요. 맨날 조금만 입다 보면 무릎이 튀어나가길래, 이거 왜 그런 건가 하고 찾아보니까 원단이 다 면이야. 그래서 저는 이 원단을 약간 니트 같은 걸로 만들었어요. 우리 니트 팔꿈치 절대 안 튀어나오잖아요. 그래서 이거 니트 같은 걸로 만들면 되겠다 했는데, 또 니트 같은 걸로 만들면 너무 스키니지에 되기 때문에 약간 니트와 면의 그 사이에 있는 프렌치트리라는 원단을 가지고 만들었어요. 그래서 보면 스쿼트 100kg 했는데도 무릎 튀어나오는 거 거의 없죠. 아무튼 이런 바지를 만들었으니까 네이버에 파워블리스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오늘도 정신 맛있게 드시고요. 저는 정신을 맛있게는 못 먹을 것 같아요. 아무튼 조금 누워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파이팅입니다.